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안녕하세요. 세계 예쁜 요리의 빵입니다. 지금 저희 뒤쪽으로 새로운 단지가 만들어지느냐고 너무 소음이 심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영상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보다는 영상 위주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고 추운데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집안에만 계시다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많이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침보다도 조금 이른 새벽인데 그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공원에서 많이 운동도 하시고요, 산보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공원에 나가는 게 좀 꺼려지기는 했었는데 요즘은 자유롭게들 나가셔갖고 운동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아침 운동 겸 산책을 갔다 오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있는 식빵하고요, 그 다음에 계란 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침을 준비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요것도 영상에 담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갖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비한 건 그렇게 뭐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재료가 다 없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양파하고 당근만 있어도 뭐 그렇게 색이 나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안에 그래도 씹히는 식감이 있어야 되니까 양파, 저는 당근, 그리고 파프리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프리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색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다면 아주 작게 작게 다지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계란을 좀 풀어놨어요. 계란은 미리 먼저 이렇게 풀어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개 정도 중난 정도의 크기로 해갖고 3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기호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3개 가지고 한 2개 정도 가지고 오믈렛을 만들고요. 1개 정도의 남은 계란물을 이용해가지고 토스트를 해가지고 계란물만 입힌 토스트를 해가지고 어머니랑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려고요. 준비 한번 해볼게요. 버터예요. 버터하고 식용유, 콩기름이거든요. 좋아하시는 버터 없으시면 마가린을 사용하셔갖고 넣어주셔도 돼요. 버터의 양은요, 좋아하시는 것만큼 넣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버터를 식용유하고 혼합해가지고 같이 섞어주시는 거예요. 버터가 다 녹았을 때 풀어놓은 계란물을요 넣기 전에 야채부터 이렇게 보면 당근,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양파 적당량만 넣어주세요. 여기 있는 재료를 모두 넣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따가 토스트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남은 거 그래서 일단은 야채부터 살짝 약간 서컹서컹 거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물러질 정도로 볶는 게 아니고요, 약간 씹히는 식감이 있게끔 그렇게 볶아주시고 야채부터요. 그 양파의 단맛이 이 버터에 녹은 거하고 어울려져 가지고 훨씬 더 맛있는 오믈렛이 만들어져요.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오믈렛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때부터 불은요 아주 약불로 해주셔야 돼요. 아주 약불. 그리고 계란물이에요. 계란물을요 다는 쓰지 마시고요, 저는 2개 분량의 계란물을, 요 나머지는 토스트 할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잘 저어주세요. 약불에서 익혀주시는 거예요. 절대 센 불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요때부터 응어리가 진다고 하죠. 약간 응고가 될 때 불을 꺼주시고요. 이래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남은 잔열로 해가지고, 팬에 남아있는 잔열로 해가지고 얼추 조금만 익혀주세요. 그리고 팬을 전체적으로 기름과 버터를 녹인 걸로 코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쭉한 느낌이 나는, 계란죽 느낌이 나는 그런 상태로 몽글몽글하게 순두부의 순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많이 젖으면 젖을수록 겉 표면이 좀 부드럽게 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층이 없어져 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불이 세다 싶으시면 불을 꺼주시고요, 이쪽 면부터 이쪽 뒤쪽 면부터 익혀주시는 거예요. 제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익혀주시면서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모양이 예쁘게 잡히니까요. 요렇게 너무 계란이 양이 많아져도, 그리고 양옆을 요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도 접어주시고 여기가 터져도 상관없거든요. 여기가 아직 안 익, 앞쪽이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잡혀져요. 그리고 너무 큰 팬에서 만들다 보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란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접어주세요. 팬의 가장자리로 몰아가지고 불을 줄이고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눌러주시면 돼요.
앞쪽은 안 익었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요, 불을 꺼주시고요. 여기 잔열이 되게 있거든요. 젓가락을 이용하거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앞쪽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다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면도 아까 위쪽이었던 면이 밑면으로 가서 팬에 남아있는 잔열을 가지고요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팬쪽 앞쪽으로 이렇게 숟가락이나 아니면 젓가락을 이용해 갖고 아니면 포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터진 부분도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예쁘게 변했을 거예요. 기름이 없다면 조금 더 발라주셔도 되고요. 아마 제가 눈만큼만 넣으시면 충분히 하나 정도는. 지금 이렇게 계란 쪽에서 기름이 이렇게 밑에 보면 앞쪽으로 기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살짝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은 촉촉하고, 이렇게 보면 안은 촉촉하고 겉에는 약간 바삭한 느낌이 나는 그런 오믈렛이 됐어요. 요거는 완성 접시에다가요 더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토스트를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남아있는 계란물에다가 토스트를 입혀줄 거예요. 버터 조금 얹으셔갖고 버터를 녹여주시고요. 팬에 버터가 녹는 동안 우유를요 계란물에다가 남아있는 계란물에다 섞어주세요. 우유를 적당량 섞어주세요. 우유를 섞는 이유는요 토스트가 좀 부드러워져요. 요 정도면 두 장 정도는 충분히 부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믈렛을 만들고 남아있는 야채를 모두 섞어주세요. 오믈렛 안에 피자치즈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주셔도 요즘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소금간은 돼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버터가 다 녹았잖아요. 이 녹아있는 팬에다가 잠시 불을 끌게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식빵이에요. 식빵을 요 계란물에다가 적셔주세요. 이렇게 계란옷이 얼추 스며들었을 때요 요때 팬에다가 올려주셔갖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달궈진 팬에다가 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남은 계란물도 재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토스트를 만들어서 드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나는 토스트를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버터에다가 굽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불 끄고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두 장 정도면 충분히 아침 식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셔갖고 갓 내린 커피랑 따뜻한 우유랑 함께 드시면 훨씬 좋거든요. 다음에 설탕이에요. 기호에 맞게 설탕을 조금 뿌려주시면, 근데 어머니는 요 설탕 조금 뿌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에만. 그리고 잼이에요. 어떤 거든 상관없고요. 좋아하시는 잼, 저는 한라봉 잼을 준비했어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건 쪽파인데요. 쪽파가 이 오믈렛하고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파슬리 가루 있으면 파슬리를, 쪽파 싫으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아침으로. 이 오믈렛 어머니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안이 좀 부드러우니까 어머니 되게 좋아하세요. 빨리 어머니 모시고요. 식기 전에. 그래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 거니까. 엄마! 응?
그냥 나와 있어. 예. 엄마 우유 안 드셔도 돼? 응, 그냥 먹는다. 엄마 그거 한라봉 잼인데 그거 찍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 오믈렛. 할까? 그러셔도 돼. 그거 찍어 드셔도 돼. 드셔봐 엄마. 어때 엄마? 맛있어? 맛있고 이렇게 부드럽다고. 맞아. 엄마 좋아하시잖아 그 오믈렛. 근데 촬영하러 왔냐고, 촬영을 좀 하느냐고 약간 딜레이가 됐어. 그래갖고 아내가 원래 촉촉해야 되는데. 촉촉해? 촉촉해? 아직도 촉촉해? 굳어진 것 같은데? 식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촬영하느냐고 안에 조금 더 좀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나는 오믈렛인데요. 어머님 또 그런 것도 더 좋아하세요. 근데 조금 늦춰지게 촬영이 되는 바람에 조금 굳은 것 같아. 그래도 맛은 있지? 엄마 좋아하는 그거 오믈렛이지? 응, 그 맛이야. 엄마 많이 드셔. 우유 좀 드셔 엄마. 빡빡하지 않아? 괜찮아? 그래도 우유 좀 드셔. 우유 안 드신다더니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했어. 아니 고소한데? 왜 이제 빵 드시게 토스트? 기다리게 주거든. 응 맞아. 엄마 되게 잘 자르시네. 요번에 잼이 그 한라봉 잼이 괜찮더라고. 그래갖고 한라봉 잼으로 해가지고서는 괜찮지 한라봉 잼도. 맛있지? 향긋한 냄새가 나서 좋은 것 같아. 맛도 나고. 엄마 그 토스트 되게 좋아해. 하여튼 계란옷을요, 그러니까 계란을 부쳐가지고 식빵 사이에다 녹아지고 샌드위치처럼 해서 드시는 것도 좋아하긴 하시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엄마 이거 되게 부드럽다고 하시잖아. 그치? 그래.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렇게 일요일날 애들 엄마 이렇게 보여드려봐. 맛있어요. 애들하고 한번 해답해봐요. 예 맛있네요. 맞아요. 엄마 우유 좀 더 드셔야겠다. 어머니 잠깐 주무시고 조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가라앉으셨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할까? 우유 좀 마시고. 그래요. 이제 엄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알았어. 구독자 여러분. 예. 요번 일요일 날도 한번 해잡 써보세요. 예. 애들하고. 애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애들도 잘 먹고. 저도 그래, 잘 먹네요. 이 오믈렛은 제가 만들기 예쁘게 모양 잡아드리려고 하는 방법만 일러드린 거죠.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어 드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다도 조금 예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유, 맛있어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고. 예. 아주 엄마 버터 향을 싫어하시는데도 이거 되게 잘 드셔요. 난 버터는 싫은데 그래도 그렇게 가 저거지 않는데. 식용유를 더 많이 넣었어 버터보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해잡 쓰세요. 예, 엄마 고생하셨어. 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주셔서. 엄마 딱 촬영 끝나고 드셔. 잘 먹어야지.